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이상현 이사는 원전 테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전 테마도 역시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섹터이고 네. 앞으로 또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로 네. 뭔가 좀 추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기대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 맞습니다. 이제 테마성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참 매매하기가 어렵고 어려워요.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올 때 매수하면 물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기 테마주로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좀 거래량이 좀 한산하고 좀 소외받을 때 뭔가 좀 일정이 있으면 좀 미리 선취매성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으면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소개를 드린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요. 아침 7시에 그 2023년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3년 만에 개최가 됐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네. 정부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원전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진으로만 좀 관련돼서 좀 봤는데 와, 뭐 수십 명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야 상관없이 이제 국회의원분들 참가했고 또 이제 한수원 사장, 뭐 한전 부사장,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뭐 사장까지도 그래서 참석하면서 뭔가 이렇게 다 함께 이제 수출 의지를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그런 오늘 이제 모임이 있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이 6일인데 이틀 전에는요.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죠. 동유럽 쪽에 이제 폴란드랑 체코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폴란드와 체코 수주 전략 회의가 이제 이틀 전에 이제 개최가 이제 됐었죠. 그래서 이 모임 개최된 것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연말에 이제 폴란드 민간 발전사에 이제 원자력 발전 기본 계획을 제출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 그러면 올해도 뭔가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역 협회에서 이제 지난 어제부터 이제 한 19일까지인가요?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제 여러 이제 업종별 수출 이제 대책을 논의하는데 원자력 수출 대책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주 12일에 있어서 네네. 그러면은 연초부터 오랜만에 뭐 3년 만에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도 개최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관련된 뭐 회의도 있었고 또 수출도 이제 추진하려는 그런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아, 그래. 원자력도 좀 지금은 한산하지만 좀 관심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고 네? 종목 들 좀 보면은 오늘 한전 기술이 뭐 장중에 한 6, 7%까지 네, 이제 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시가총액이 가장 큰 두산 에너빌리티가 2%대 또 보성 파워텍 2%대 예, 상승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흐름 또 잠깐 이제 뭐 좀 네, 봐보면요. 한전 기술이 네, 현재는 한 3.9% 예, 상승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주봉과 월봉 보면은 여러 이평선들이 지금 아래에 지금 현주가 아래에 있는 거죠. 네네. 주봉과 월봉에서 특히 해서 최근 3,400원이 중요했는데 좀 3,400원 전후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일봉에서 보면은 뭐 알 수 없지만 주봉 월봉에서는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신기계가 시가총액이 한 2,000억대인데 일봉에서는 뭔가 뭐 이게 바닥인가 아닌가 좀 알긴 어렵지만 네. 이제 월봉을 딱 보면은 월봉에서 한 20MA, 20월선에서는 살짝 걸쳐 있는 모습이어서 최근에 저가만 좀 지켜진다면은 그래 뭐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가장 큰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지금 뭐 한 연말부터 해서 그래도 뭐 한 중요한 가격 뭐 15,000원 이하에서는 그래도 좀 하방 경기성이 나오고 있는 것까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원전주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어쨌든 올해 원전과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다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좋은 원전주를 하나 잘 매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테마성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일단 네. 이 종목만큼은 일단 중심에 두고 다른 종목 좀 함께 살펴보자라는 차원에서 네. 시가총액 큰 두산 에너빌리티를 네.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이제 원전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인 거죠. 정말 과거에 원자력의 우리 한국에서 원자력의 비중 높였을 때 보면은 두산 그룹 내에서 원전 매출이 20%일 정도로 그럴 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예전에 두산 중공업이었죠. 네네. 그 중심에 있었을 만큼 굉장히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최근에 이제 이제 탄소 중립도 그렇고요. 뭐 효율성, 안정성 때문에도 이제 SMR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올해 4천억 SMR에 또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SMR 관련돼서 미국 이제 관련된 업체에 뭐 벌써 2년 전에 뭐 뉴스케일 파워에는 지분 투자도 하고 전략적인 관계도 맺었고 또 최근에는 또 X에너지에 또 이제 컨소시엄을 꾸려서 함께 다른 기업과 지분 투자를 검토 중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 11월에는 이집트의 원전 건설 수주 소식도 있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 그래서 11월에 좀 상승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조금 착공 소식은 아직 안 들려요. 그래서 착공 소식까지 좀 빨리 좀 이어지면 좋겠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원전 말고도 뭐 폐배터리나 네. 또 풍력이나 해외 담수화 쪽 플랜트 쪽에서도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관련된 소식들 함께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은 15,000원이야. 그러니까 14,900원, 매도 가격은 17,000원, 손절 가격은 1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 테마도 역시 올해 가장 주목해봐야 할 정부 정책과 관련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조금은 더 안정적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차곡차곡 좀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이상엽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이사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